내가 언제쯤 거칠려냐. 네가 언제 거칠려냐. 비가 이리 많이 와가지고 어디 밖에 나가지도 못하겠네. 스님 밥 주세요. 밥 줘요. 바빠져요. 배고파요. 스님 바빠져요. 진공 선생, 진공 선생. 예. 아이고, 뭐 하고 계셨어? 아, 물 떠가지고 가려고요. 진공 선생. 예. 오늘 좀 분청을 좀 가려고 그러는데. 아, 스님 뭐 때문에요? 그 진공 선생, 그 예. 우리가 이제는 외국에도 또 나가고 좀 해야 안 되겠나? 예. 한 번도 안 갔죠? 예. 그 저 여권 좀 만들었으면 싶은데. 예. 준비하세요. 예. 스님, 그 여권 만드는데 서류 준비가 뭐 필요하지요? 그 앞전에 내가 사진 필요하다고 사진 예. 찍어놓으라 그랬죠? 예. 여권 사진. 예. 사진 두 장 정도 있어야 되고. 예. 주민등록증 하고 아마 예. 그렇게 되면 될 거예요. 예. 돈 조금 있어야 하고. 예. 준비하겠습니다. 얼른 준비해요. 예. 진공 선생님. 예. 여권을 내본 적은 없죠? 내본 적 있어요? 없는 것 같네요. 어디 외국에 가본 적도 없었고. 예. 우리가 한번 이제 가봐야 안 되겠나 싶은데. 예전에 한번 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권을 냈어요? 한 번은 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가본 적은 없죠. 예. 조금이라도 이제 여유 생기면 예. 진공 선생 어디를 먼저 가보고 싶어요? 일본에 가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태어난 곳이라 그랬어요? 예. 일본에 먼저 갈까요? 그렇죠. 일본에 만나고 싶은 사람 혹시 있나? 지금 그때 상황이 돼보면 이제 네. 진공 선생은 무슨 온천 같은 거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잖아. 예. 목욕탕도 한 번 안 가는 사람이고. 나는 많이 다녔어요, 여행을. 예. 많이 다니고 일본은 많이 갔었어요. 예. 일본 여행. 오사카에 있는 사찰에도 좀 있었거든요. 예. 길죠. 후지산도 한번 갔다 오고. 예. 내가 여권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사진 찍은 거 잘 챙겨왔죠? 예. 그거 하고 있으면은 돈 얼마 내면은 예. 10년짜리 하나 냅시다. 예. 올해 가게 될지 예. 한번 외국 쪽에 한번 가게 될지 내년으로 뭐 딜레이 될지 모르겠는데 예. 봅시다. 예. 좋아요? 예. 비가 많이 오다가 잠시 공황 상태인 것 같은데. 예. 비 엄청 오던데. 하늘이 뚫린 줄 알았네. 예. 일반. 여권 조금 일반이죠. 아하, 문 닫았다. 당겨주세요. 당겨주세요. 카메라. 6개월 전 사진이어서 못 쓰게 된 거예요? 예. 김홍 선생. 예. 오늘은 주스하고 그렇게 해서 먹을 거예요. 배고프면 예. 이야기해요. 좀 더 먹겠다고. 망고 그거 안 드시죠? 씨. 예.
내가 먹으면 돼, 그거나. 토마토하고 그 저기 믹서기에다 넣어놨거든요. 그거 갈아올래요? 이거는 지금 저기 용가는 부드러워갖고 아직은 우리가 먹기 괜찮아요. 거친 거는 거친 과일은 우리가 갈고 부드러운 입자가 부드러운 거는 그냥 먹자고요. 안에서 먹을래 아니면 바깥 따뜻한 데에서 밖에서 먹을래? 밖에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추위가 너무 추워져서 갑자기. 당분간은 포만감이 좀 있어야 되니까. 숙성이 좀 덜 됐구나. 예. 됐는 줄 알았는데 숙성이 좀 덜 됐네. 날씨가 추우니까 예. 숙성이 안 되네. 과일 예. 근데 진공 선생 과일 일찍 하니까 배 안 고프던가? 그렇게 맨날 안 고프네 지금도요. 진공 선생은 지금 프라나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중이라 간목으로 보면은 이게 일반적으로는 과일만 한 끼 먹고서 그게 어렵거든. 마음의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아보카도가 좋은데 예. 조금 숙성이 덜 되는 게 지금 그거네. 약간 토마토하고 사과하고 그렇게 들어갔어. 예. 좀 거친 과일은 갈았어요. 예. 편안하게 먹도록. 진공 선생님 또 토마토는 그렇게 뭐 예. 달콤한 맛은 아니니까 예. 잘 먹겠습니다. 예. 어, 진공 선생님 나랑 바뀌었어요. 예. 진공 선생님은 망고 씨. 예. 망고 그거 씨 있는데 안 먹잖아. 예. 아유, 바람 많이 불어. 진공 선생님 그렇게 산에 가기 싫어하더니 예. 산에 갔다 오니까 다리는 안 아팠어요. 예. 프라나 에너지라는 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고. 예.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네. 예. 호주밖에 없는 거야? 냉동칸에? 예. 왜 아무것도 이렇게 없는 거야? 엄청 삐었지 이제. 다 버린 거지. 응? 날씨가 추니까 갈만 먹으니까 춥긴 춥네요. 근데 맛은 좋다. 계곡에 오늘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쉬겠습니다. 우리가 의식 변화가 사람들이 언제쯤 이게 한 몇 년 정도 뒤에 우리를 알 수 이해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를 이해할 수 없,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거든요. 10년 후에 알 수도 있죠. 10년 뒤에? 아마 내가 인생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요. 내가 70이 돼야 되나? 예. 떠날 사람이 떠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맞네.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맞네. 아닌 사람은 떠나야 되는 거네. 예. 생각이 다르니까 또 막 달달달 떨린다. 예. 그리고 우리 집에 또 여기 있어도 여기 밖이랑 똑같아. 네. 기운이 바람이 다 들어오니까 영상에는 여기가 전혀 문이 없었거든요. 예. 밖에 그냥 바깥하고 연결돼 있어서. 온몸이 그냥 상큼합니다. 예. 주스 더 드세요. 예. 여기다 물 좀 헹궈서 먹고. 더 보여. 됐어. 배고프면은 중간에 과일 더 먹을 겁니까? 아니면 이거면 되겠습니까? 아, 이거만 하면 되겠네요. 하루에 한 번만. 예. 손들이 너무 추워서. 이제 방에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어우, 추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It's lonely in here since you left your things to remind me that you disappeared. Made it clear I should leave you behind me. You know I tried to give you space. Told me I'm still in the way. Even though I'm trying to let you go, you're still too close. It smells like cigarettes.